The 12 Star Fairies. 바람으로 떠나는 보물기행 청평사. 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강원도 춘천에 가면 섬 속에 절로 알려진 청평사가 있다. 거대한 소양댐이 만들어 놓은 소양호의 선착장에서 뱃길로 10분 정도 가면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에 아름다운 오봉산 기슭에 포근히 안겨있는 청평사가 나온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에 백암선원이란 이름으로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청평사로 올라가는 계곡에 공주와 뱀이 마주보고 있는 특이한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청평사에 얽힌 설화를 재현해 만든 것이다. 중국 당나라 태종의 딸인 공주를 짝사랑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짝사랑이 깊어져 상사병에 걸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청년의 혼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공주의 몸을 휘감은 채 놓아주질 않았다. 뱀에게 절에서 밥을 얻어오겠으니 잠시만 자기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뱀은 그녀를 풀어주었고 공주가 늦어지자 그녀를 찾아 젊은 입구까지 갔는데 갑자기 폭풍우와 함께 내리친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다. 공주는 구송폭포 아래 떠있는 죽은 뱀을 정성껏 묻어주었으며 절에 머물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공주설화와 연관된 명소는 청평사 곳곳에 남아있다. 구성폭포를 비롯해 공주가 하룻밤을 보냈다던 공주굴과 그녀가 목욕한 공주탕이 있다. 상사뱀이 돌아나갔다는 절문은 보물 제164호로 지정된 청평사 회전문이다. 이 밖에도 고려의 문인 이자현이 절에 은거하면서 조성한 연못인 영지가 남아있는데 경치가 아름답고 가뭄이나 장마에도 연못 수위가 줄거나 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자현은 영지를 포함해 청평산 골짜기 전체를 사찰 경내로 삼아 정원으로 가꾸어 문수원이라 불렀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 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를 기리는 진낙공 이자현 부도가 청평사 입구에 남아있다.